차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계절이 바뀌면 옷 정리, 신발 정리, 이불 정리, 진짜 뭐부터 해야지 하면서 답답해져요. 같은 공간도 이제부턴 좀 깔끔하고 근사하게 살고 싶다면 이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공간 크리에이터 이재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니까. 아, 저보고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에 네. 뵀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진 1년이 돼서 네. 9월이 됐어요. 네, 저희 1년 만에. 너무 새롭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다. 저한테 축하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죠? 맞아요. 1년 버텼어요. 1년 버텼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짝짝이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내년 가을맞이에도 뵐 수 있겠죠? 아, 뵈야죠. 자, 우리 이분 누군지 되게 궁금하실 수 네. 있는데 일단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지영쌤 한 달 고정 코너도 해주셨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새 계절을 보내고 만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전 덕분에 그 이후로도 너무 잘 지내고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정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모든 분들을 정리하라고 많이 소리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영쌤한테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테이블 사진을 찍어 왔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또 샘디의 고민으로 맞아요. 책상 위에 이것저것 다 던져놓는 게 그 막상 밥을 먹을 때 책상에서 못 먹어요. 네. 아, 밥상이죠. 테이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했더니 그 미는 트롤리를 이용해라. 이용해라 해가지고 실제로 트롤리를 사가지고 거기서 밥을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듣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데 이거 내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실행하게 되면 그게 비로소 이제 내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면은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워낙 팬층이 두터운 분이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이지영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큰 돈 들이는 인테리어 공사 없이 정리와 공간의 재구성만으로 집을 싹 변신시켜주는 대한민국 대표 공간 크리에이터입니다. 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 기분 너무 좋죠. 대한민국 대표 크리에이터 이런 거. 대표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보통은 이런 거 너무 과분합니다라고 하는데. 아, 좋아요. 그리고 이 공간 크리에이터란 말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딱 맞춤할 수 있는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업을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저 멀리에서부터 오늘 달려오셨다고요? 아, 네. 대구가 이제 집에서 오늘 이제 다 그거 명절 보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왔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아, 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텐션이 너무 좋으세요. 네. 몇 밤 며칠 계시다 오셨어요? 한 5일, 6일 정도 있었는데 일하러 와서 너무 좋아요. 모든 주부들이 하는 얘기,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 일하러 와서 오늘 너무 좋네요. 아니, 저희가 명절 당일에 그 생방을 했어요, 보라로. 작가님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작가님들 여기 일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을 그대로 해주셨거든요. 진짜요? 일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럼요. 가볍게 막 캐리어 이런 거 들고 가볍게 뛰어왔습니다. 아, 그럼 집에 좀 정리 좀 해주고 왔어요? 어디요? 그 대구 가가지고? 돈을 안 주셨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아, 배려 300을 썼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냉정하시다. 냉정하게. 이건 직업인이니까. 네. 그럼요. 네. 머니가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명절에는 선물도 진짜 많이 들어오고 식구들도 막 모이고 정리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도 그때그때 다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선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선물을 이쪽에 놔둬라 이런 거 안 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다 개봉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샴푸 같으면 샴푸가 모이는 곳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리고 뭐 참치가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식료품 팬트리에 모아놓는다든지 왜냐하면 그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저는. 항상 정리는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머릿속에
물건 한 열 몇 개가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모아놓으면 나중에 주말에 딱 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아우 저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이 돼버리면 너무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모든 건 그때 들어올 때 바로 해야 됩니다. 또 네. 하나 이렇게 배웁니다. 약간 네.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그 명절에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느낌이야. 아, 아닙니다. 이제 재밌게. 네, 왜냐면 네. 내 마음이 찔려서 그래요. 찔려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들어야 이제 좋은 거는 그죠? 해야 되니까. 근데 그중에 저도 작년 11월에 네. 선생님께 들었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게 돼서 실행해서 내가 조금 편하게 살면 너무 좋잖아요. 오.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우리 짝짝이 분들도 딱 한 가지만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집에 네. 있는 몇 개월 정도 묵혀둔 짐이 있다. 그거 한번 해결을 해주시고 아, 네. 그럼 명절 정리에 이런 정리를 꼭 해라 라는 꿀팁이 있나요? 저는 그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음식 정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아, 냉동실에 다 넣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 음식은 그 명절 때 먹을 만큼만 해야 돼요. 뭐든지 많이 사놓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음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저희 어머님이 참 좋았던 게 딱 그 우리 왜 차를 지르고 나면 밥 비벼 먹잖아요. 네. 딱 비벼 먹고 나면 나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비벼 먹을 만큼 한 끼 정도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정리할 게 없을 정도의 음식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애초에 정리 안 할 거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저희 집 냉동실에 뭐 소고기 화석, 그러니까 떡 화석 하면서 화석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 했는 걸 넣어놔서 설 때 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리할 일을 만들지 말자. 미리 그때 먹을 만큼만 하자. 네. 진짜 오랜만에 채팅창이 반성합니다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많은 분들께서 네. 그러실 거예요. 자 정리에 대해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분들이 늘 관심이 진짜 관심은 네. 마음은 많아요. 많아요. 솔직히 지금 듣는다고 해도 금방 실천은 못하지만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다들 공감을 할 겁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서 네. 혹은 날씨에 상관없이 그냥 늘 정리에 대해 궁금만 했던 게 있다 네.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리와 비움의 대가 이지영쌤이 해결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사실 정리는 늘 해야 하지만 괜히 그 핑계 될 수 있는 거 네. 이사 혹은 계절이 바뀔 때 네. 이때 좀 핑계거리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오는 지금도 생활의 변화가 이제 좀 크잖아요. 그렇죠. 크죠. 정리할 것도 많고 맞습니다. 뭐 여름 이불을 치우고 두꺼운 거 꺼내오랴. 반팔 옷에서 긴팔로 바꾸고. 또 공간도 이럴 때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공간 변화도 선생님이 일하실 때도 이런 계절의 영향을 받나요? 보통 계절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정리가 할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생각해보시면 지금 가을 같나요? 지금 두 계절이에요. 사실. 두 계절이에요. 근데 이게 당장 올해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소위 말해서 간절기가 길어진 느낌? 그러니까 여름 갔다가 바로 겨울이 가는 느낌? 네. 이런 게 왔었기 때문에 계절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요즘에 우리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아유 이제는 추석도 지나고 옷 정리해야지 마음이 그랬던 거지 사실상 우리는 안 그래도 돼요. 맞죠? 그렇죠. 안 그래도 되는데 네. 그냥 우리가 을에 아유 계절이 바뀌니 정리해야지 해가 바뀌니 정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스트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내려놓으시래요. 내려놓으세요. 대신 그때 밀어두지 말고 매사 정리를 해뒀으면 좋았을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또 갑자기 추워질 거 뻔하단 말이에요. 에이. 그 가을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미리 정리 노하우를 네. 알아두면 좀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영쌤이 또 정리왕이라는 너튜브를 하고 계신데 네. 요즘 요 시즌에
어떤 고민 그런 댓글들이 좀 많나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옷 같은 거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여름에 입었던 옷들 정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요. 근데 사실은 어느새부턴가 이게 계절별로 정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그냥 우리가 계속 이 다이어트처럼 나는 살을 계속 빼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집에도 항상 비우고 싶고 우리 집을 항상 쾌적하게 만들고 싶은 거는 1년 내내인 것 같아요. 그냥 숙제처럼. 맞아. 근데 해야 되지만 잘 쉽지 않죠, 하기가. 그런 거라 가지고 댓글에서는 항상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막 그런 댓글이 네.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집을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네. 소위 말해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그 정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옷을 벗었다? 그러면 그 옷을 그냥 의자 위에 걸쳐 놓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정리할 일이 없죠. 제자리가 의자 위인데? 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자꾸 모아놓으면 그건 언젠가 그걸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신발을 벗어놓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벗어놓는 게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 딱 예쁘게 벗어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설거지 같은 경우에도 미뤄두지 않고 밥 먹고 바로바로 한다든지. 뭐 배달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도 그 용기 같은 것도 바로바로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한다. 그게 정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할 일을 안 만든다. 그리고 내가 뭘 네. 가지고 있는지 네.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좋죠. 그런 거는 재고 파악이 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내 옷이 몇 개이다. 그리고 뭐 내 냉장고에 뭐가 뭐 얼마나 있다. 나 옷이 뭐 내 옷걸이가 몇 개다 심지어. 그 내 모자가 몇 개다 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안의 물건을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의 양도 좀 적어야겠네요. 적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거를 적다고 적고 많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아,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잘한다는 건 그거를 잘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딱 걸어놓고 아, 내 옷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얼만큼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다 놓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잘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잘 파악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덜 사게 되는 거고 이미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아, 맞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리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어떠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돌보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사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내 소비 습관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짝짝이 분들 네. 우리 저희가 미리 받아본 질문들이 있는데 네. 한번 사연도 쭉쭉 소개해 보도록 네. 할게요. 사칠 이하나님께서 저는 명절이 지나면 선물 세트에 딸려오는 포장 박스가 너무 아깝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고 싶어서 그냥 갖고 있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버리고 마는데요. 뭐 활용할 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있어요. 그 보자기 같은 것도 있고 저 공감하는 게 그 금색 보자기. 그리고 소고기 같은 거 올 때 안에 그 보냉백처럼 이렇게 막 돼서 오는 거 있거든요. 네. 저 실제로 이번에 고감 선물 받았는데 안에 이렇게 은박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못 버린다고요. 그렇죠. 버리기 너무 힘들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물건을 보관해 두고 있다가 활용할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버리세요. 그러니까 버리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나 이런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이런 상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러다 그 상자 생기면 그때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물건을 저장해 두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써야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거를 썼으면 이런 게 생기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이 딱 생기면 그걸 딱 맞춤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미리 묵혀두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와, 집에 산을 쌓았거든요, 선물. 그만큼 물건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세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버리고 마는데요. 봐요, 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할 만한 좋은 방법이 아니라 활용할 일이 있을 때 물건이 희한하게 또 생겨요. 고를 때 또 희열을 느끼세요. 좀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보자기를 쟁여놨다가 너무 짐만 되고 쓸 데가 없길래 그걸 이제 저희 강아지들이 이불로 쓰라고 이렇게 줬던 기억도 있거든요. 쓰지도 않더라고요. 짝대기가 없다고. 그거는 그냥 그 내 합리화예요. 맞아요. 그렇게 합리화를 했어요. 내가 합리화를 했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네.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0800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알지만 진짜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씩 버리는 건 어렵고 이건 아예 날 잡고 해야지 싶은데 엄두가 안 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짜잔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씩 버리는 건 어렵고 하나씩 버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씩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제가 또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뭐 제가 했던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랬던 것이 이랬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자꾸 보다 보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야. 근데 따라따라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정말 많은 인원이 많은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구성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맞아요. 건데 내 혼자에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싱크대 서랍 하나 열어서 한 칸씩 조금씩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씩 버리는 건 어렵고 이게 왜 어려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싱크대 서랍장 하나 열으면 뭐 있냐면 분홍색 숟가락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모아놓는 젓가락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먼저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커트러리가 나오죠. 그거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씩 조금씩 시작을 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 집이 짜자자잔짠 이게 되는 겁니다. 와, 네. 지금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제 수저통 떠오르는데 정리해야겠다. 자, 우리 이재원 쌤과는요 4부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다려주.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아니 일단 아까 명절 박스 이야기에 네, 난리 났어. 난리가 났고요. 공감 문자 소개 한번 할게요. 네? 우리 비온다님께서 선물 세트 과일쌈 포장지 그걸로 돼 있는 거 그건 버리지. 그거 모아뒀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물건 버리기 전에 창의력이 엄청 뛰어나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건을 버리려고 할 때 아 이건 어떻게 하면 쓰일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창의력을 발휘해요. 창의력은 그럴 때 발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뿐하게 버리시고요. 이거 네.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망가라는 거잖아요. 배 쌓이는 거. 그럼 그럴 때 한다? 그럴 때 뭐라 하시냐면 뭐 그 배수구 씻을 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유사한 게 있죠. 뭐 로션 이제 샘플 버리라 그러면 꼭 발 뒤꿈치 바르고 버리면 된다. 또 심지어 제가 어떤 만난 분들은 티셔츠 버리라 너무 많이 낡았다라고 하니까 페인트 칠하고 난 다음에 버린대요. 페인트 칠할 일이 우리가 몇 번 있습니까? 아니, 살면서. 중요한 건 피부과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거 쓰지 말고 요새는 가격도 그렇고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제품을 써라.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버리기가 싫어. 그래서 그 버릴 이유를 막 갖다 댄다니까요. 맞아. 예전에도 그 목욕탕 가면은 날짜 지난 우유, 막 요거트 이런 거 온몸에 발라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영규님도 저도 보자기 다 모아놔서 엄청 많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자기 많이 있는데 어디 쓰실 거야? 제가 보자기를 5개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보자기 중에서 금색, 분홍색 뭐 이렇게 색깔별로 5개만 놔두시고 나머지는 다 비우세요. 오, 네. 그래도 5개는 쓸모가 있어요? 아이 그 정도는 이제 우리 또 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섯 개는 왜냐면 또 보자기 정도면 벌써 5개 정도는 남기시고요. 아까 그 배 그물망보단 낫다. 낫다. 그러니까 너무도 다 버리면 또 만약에 하나도 없으면 또
또 아쉽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건 아쉬우니까.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섯 개 정도만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못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섯 개 빼고 나머지는 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개 중에 한 개 쓰면 나중에 한 개 들어오면 그것도 쟁기면 되고 이상 있다면 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에. 그래서 한 개 또 생긴다? 그러면 요게 더 새로 생긴 게 더 낫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거를 비우고 이걸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이인경님께서 남편은 뭐든 쉽게 너무 버리려고 하고 저는 쉽게 못 버리겠어서 베란다가 아주 창고가 돼버렸어요. 둘의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을 어떻게 타협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맨날 싸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봐요. 이것도 기준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되면 양가 어른한테 뭐 생일 때는 5만 원씩 드리자 무슨 뭐 어떨 때는 10만 원씩 드리자 이렇게 기준을 다 세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건의 기준을 안 세우고 우리가 결혼할 때 물건을 다 갖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살면서 물건이 한 사람은 너무 많이 갖고 오고 한 사람은 적게 갖고 오고 한 사람은 너무 많이 버리고 한 사람은 안 버리고 이런 걸로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 이런 걸로 진짜 부부 갈등이 있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고요. 이미 이걸로 해서 많이 싸우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리하면서 이걸 하지 마시고요. 이제 미리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 정도는 자기가 공간을 써라. 이 정도는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면서 서로 간에 타협을 해서 비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것도 싸움이 납니다. 네. 맞네요. 우리 427 하나님께서 선생님 저희 애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싶어서 전집도 사고 수시로 책을 사다 보니 너무너무 많은데요. 다 읽은 건 중고마켓에 팔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요. 책이 필요한데 공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들은 종이책으로 읽히는 게 좋아서 포기가 안 되네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두 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공간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공간,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사줘. 그러면 그 책을 사면 이 전집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딱 그 유행할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전집을 샀어. 이게 100만 원이야.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읽었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바로 파셔야 돼요. 새로 사기 전에. 그래서 그걸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걸 중고로 하면 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좀 더 보태서 새로운 전집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간에 있는 그 양은 항상 보존이 되고 항상 아이들은 새로운 책을 바꿔줄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은 항상 쾌적하고 우리 아이는 항상 새로운 책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책을 항상 누적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16님께서 이사갈 집에 가구 배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안방 문을 열면 머리가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침대 머리 방향을 돌려야 하는데 도저히 각이 안 나와요. 이런 미신들 선생님도 따지시나요? 이거를 미신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이것도 옛날 어른들의 말이기 때문에 풍수라는 게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아니다. 뭐 에이 이럴 건 아니에요. 맞아요. 어른들 말이기 때문에 저는 믿을 거는 믿어야 된다. 따를 건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정남향으로 집이 다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이 아파트의 구조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 보면 정말 가구 못 놓습니다. 아니 그리고 머리 방향이 화장실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집에 보통은 기존 화장실 두 개인 집도 너무 그럼요.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장실이 그렇게 두 개씩 또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하고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공간에 쓰고 있는 사람이 그 공간의 주인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누워보면서 내가 편한 그 가구 배치가 최고의 배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움직여봐요. 가구를. 그래서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좀 편한 것 같아. 잠도 잘 오고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내 명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각이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청소도 잘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풍수 인테리어에서 첫 번째가 정리정돈이 제일 잘 돼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이
항상 앉아있지 않는데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미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정리정돈 잘 되고 항상 내 자리를 내가 찾아가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금액 드려가지고 잠은 편안히 자야 된다 해서 침대를 정말 고가로 한번 맞춰봤어요. 네네네. 안 들려요. 매트리스도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겁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리 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진짜로 꼭 그거 판단 저는 들어보질 않으니까 보통 침대 보러 갈 때 안 들어보잖아요. 네, 그거를 맞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옛날 뭐 엘로드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건 내가 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누워봤는데 아니면 좀 불편하다 아니면 벽에 붙이는 게 좋다 좀 띄우는 게 좋다 이거는 누가 뭘 할 게 아니라 내가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는 게 명당을 한번 찾아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가을을 맞아 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움과 정리에 대한 고민 들 보내주시면 돼요. 사진이 있다면 같이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103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짝짝이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볼게요. 이동현님께서 저희 집은 방이 두 개고 아이는 둘인데요. 남자 여자 아이라 공간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별이 다르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넓은 집에서 살면 좋은데 협소해서 미안하네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일단은 미안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무조건 이런 걸 되게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자야 될 공간에는 그 방 하나에다가 이렇게 가림막도 요즘엔 잘 나오고 그리고 가릴 수 있는 뭐 커튼으로 살짝 가려도 되고 아니면 책장을 사이에 두고 아이들의 침대처럼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티션 이런 거 요즘에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꼭 뭐 완전 차단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분리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그거는 이제 잠을 자는 공간이 그렇게 방으로만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놀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어쩔 수 없이 거실에다 다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실을 온 가족이 같이 쓸 수 있는 이렇게 서재로 꾸미셔가지고 가족이 다 같이 쓸 수 있게 그리고 잠만 그렇게 분리를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지인도 파티션인데 좀 멋있게 책장 파티션으로 그럼요. 이렇게 했는데 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 횡 뚫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방이 많이 좁으면 진짜 요즘에 이렇게 그 커튼으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분리만 좀 할 수 있는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재밌게 한번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희님께서 전 키릴이 몇 개 있는데 평소에는 안 신지만 결혼식 같은 행사 때는 신거든요. 근데 그게 자리를 은근 많이 차지해요. 같이 사는 저희 언니나 저나 이런 신발을 몇 개씩 갖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갖다가 신발장에다 꼭 안 둬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키힐을 어쩌다 한 번씩 신는 거고 이건 액세서리와 같다고 봤을 때 신발장에 두지 않고 드레스룸 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신발이라고 꼭 신발장에 두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냥 가방 같은 거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방도 뭐 좋은 가방? 특히 이게 결혼식 때 가는 가방 같은 거는 매일 이렇게 데일리로 쓰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슈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파우더룸이라든지 이런 곳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0572님께서 저희 집은 중고등학생 애들 위주로 살다 보니 학원 라이딩단이랴 집안일하랴 너무 바쁘고 집에도 저만의 공간은 전혀 없어요. 좀 쉬고 싶을 때 주방 귀퉁이에 앉아서 커피 마실 때마다 뭔가 우울해집니다. 집 가득 짐이 넘쳐나는데 이사 계획도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 키우고 지금 이 글 전체에서 너무 우울한 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좀 쉬고 싶을 때 왜 주방 기퉁에서 커피를 마시세요? 아이들 라이딩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숍에서 드세요. 그렇죠. 이건 본인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서 지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 라이딩하고 키우고 이것도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더 치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이거 케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 곧 보내놔놓고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수고한 나한테 선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주방 기둥에서 드시지 마시고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집안일을 또 안 돌볼 순 없단 말이에요. 하긴 해야 돼. 그렇다면 맘먹고 한번 제대로 신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사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주말에 식구들하고 다 같이, 지금 이제 날씨가 선선하니 이제 하기 좋거든요.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다 같이 한번 좀 시원하게 대청소 한번 하시고요. 집에 짐 가득 짐이 넘쳐나는 거, 이거는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한번 해보고 나면 아이들도 분명히 우리 집에도 좀 새로운 공부 환경도 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엄마가 지금 집에 혼자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가족들하고 다 같이 한번 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아니면은 또 저녁밥 차리고 이러는 거 고민이신 것 같은데 가족들한테 다 얘기해서 주에 하루 이틀은 휴무를 정해서 배달을 시켜 먹든. 그럼요. 이거는 혼자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시원하게 밖에 나가서 일단 오늘은 무조건 커피 나가서 마시는 걸로. 네. 0001님께서 부자가 되려면 이불 정리부터 해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정리랑 부자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운동하잖아요. 네. 좋은 거 먹잖아요. 네. 뭐 채식,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패스트푸드 안 먹고 이런 걸 막 먹으려고 하는 거는 당장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렇게 마음가짐이고 그리고 그게 서서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지는 것들이. 근데 이 이불 정리라는 거,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남이 보지도 않고 뭐 서서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바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걸로 통해서 내가 머무는 공간이 달라지면서 내가 좋아지는 거, 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것,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리고 이거 이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뭔 상관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부자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그렇대?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좀 많이 하고 빠르고 그리고 이런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3638님께서 아이들 가방이 많아요. 학교 가방, 보조 가방, 학원 가방, 실내화 가방 등등이요. 3명이라 가방만 해도 엄청난데 한 곳에 놓아두지 못하고 여기저기 늘어놓고 있는데 정리 방법 있을까요? 제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도 그런 거예요. 학교 가방, 보조 가방, 학원 가방 이런 가방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옷걸이가 있는 것처럼 가방걸이를 마련해 두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바스켓을 큰 거 놔두고 여기다 놓아두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니까 뭐 여기 툭 저기 툭 그렇게 두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리 방법이라는 건 자리를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선님께서 자꾸 양말이 사라져요. 건조기가 먹는 건지 세탁기가 먹는 건지 양말 사라지지 않는 법도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양말 집에 무슨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사라져요. 저는 일단 저도 양말 그 짝 찾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저희 집의 양말은 일단 다 똑같습니다. 저도요. 저 방금 그 말씀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분께 방법은 양말을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도 걱정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찾으면 그냥 같이 갖다 놓기만 해도 다 그 양말이 그 양말이기 때문에 맞아요. 짝을 안 찾아도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짝 없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버려도 돼요. 맞아요. 갖다 놓으면 다 걔네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굳이 안 찾아도 돼서 저도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양말을 다 똑같은 거 쓴다. 그리고 양말을 이제 세탁하고 건조기를 돌릴 때 망에다 넣어두면 이제
흩어질 일이 없죠. 애초에 가끔 세탁기 거기에 끼어 있는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없어지는 거 같은데. 없어지지. 그러니까 세탁에서 건조로 넘어갈 때 하나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망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정실님께서 그릇 정리가 힘들어요. 그릇이 집에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싹 버렸더니 추석에도 손님께 드릴 그릇이 모자라. 모자라서 힘들더라고요. 자리도 덜 차지하면서 쓸 때는 부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런 거 진짜 힘든데. 자리도 덜 차지하면서? 근데 이거를 추석에 손님 드릴 거를 좀 따로 패킹을 해서 좀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상과 추석은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도 보면 매일 입는 옷은 입고 이벤트성을 입는 옷은 좀 따로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 집 주방 싱크대에 이렇게 그냥 일상의 그릇과 뭐 추석 때 쓸 수 있는 그릇 다 같이 하지 마시고요. 손님 때 여분의 그릇들은 좀 따로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더 포개어가지고 이렇게 상자에 넣어가지고 다른 곳에 넣었다가 손님 오실 때 꺼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싱크대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최기랑님께서요. 멋진 말씀이세요. 정리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저도 서랍 하나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많은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 말씀 듣고 이렇게 또 마음 다짐을 했을 거예요. 기랑님 너무 말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약간 두서없이 말을 좀 했는 것 같은데 기랑님이 오늘 저의 말을 굉장히 정리를 좀 잘해주셨어요. 선생님이 두서없으시면은 제 얘기를 듣는 항상 짝짝이 분들은 이제는 막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제 이야기에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아무리 두서없이 해도 다 이해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하기 좋은 날씨죠. 이제 그래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요. 정리하기 좋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정리 전문가 우리 이지영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샘디도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박수채 오늘의 끝곡 세븐의 내가 노래를 못해도 듣고요. 내일 또 수다 떨러 올 거니까 같이 수다 떨러 와주실 거죠?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에러.